잭팟킹으로 들어오셨네요. 네, 남덕선 요즘 남덕선 선수가 쓰고 있는 아이디입니다. 네. 한 시간 경기 가자 슬매님. 그러다가 체금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조심. 조심하세요, 오빠. 그러다가 다음 주부터 네. 이 방송이 입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TV 자체에서 징계를 네. 내리거나. 지금 부조에서 지금 스태프들이 눈을 시퍼렇게 뭐래? 뭐라고? 뭐라고? 자, 근데 오늘 경기가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고 또 이변이 나왔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그 실수가 많이 쌓여 비려도 방심하거나 네. 또 그리고 용병술이 꼭 필요해요. 그럼요. 사실 근데 그 말도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다른 선수가 이기는 게 이변이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의 진짜 고해 선수가 그만큼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여성 선수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는 거 진짜 지켜보는 재미가 제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평 준화가 네.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즌이 거듭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지수 선수가 돌아오고 카덴지 선수가 돌아와도 옛날 같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그땐 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쉽게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이 선수의 실력이면은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서지수 선수가 비빌만 하겠다 이런 네.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스타는 못해도 남이 하는 거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럼요. 스타를 몇 년을 네. 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네. 예전에 뭐 삼삼형형 같은 것도 맞추고 이러는 게 네. 이유가 다 하도 오래 봐오다 보니 네.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보라 선수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건데 추루미 선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테란이 지금은 되게 힘들게 사는데 네. 지금 뭐 핑크빛 돌리네요. 남덕선 선수가 네. 지금 12드론 스프링풀을 선택을 했습니다. 12풀 본진에 지금 앞마당에 없이 네. 바로 지금 본진 12풀을 선택을 했고요. 오버로드는 일단 네시 쪽으로 먼저 그리고 다른 오버로드가 12시 쪽으로 갑니다. 향해 갑니다. 본진 안쪽에 메로스 지어주면서 역시 예. 서치 방향은 일단은 8시에 원서치를 가는 모습이네요. 자, 폭풍전야 마지막 대장 카드 남덕선 카드.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달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남덕선 선수까지 잡아낸다면 뭔가 남덕선으로 시작된 슬럼프를 남덕선으로 아. 뭔가 조금 한번 오늘 좀 먹힐 수 많이 가져가 주면서 보에 잡고 똥좀 잡고 뭐 오버는 남덕선 4킬까지 해주면서 뭔가 네. 그동안 좀 나름에 빠져 있었던 그 슬럼프에서 남덕선을 끝으로 탈출을 할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남덕선 선수에게 한번더 패배를 하게 된다면 상대 전적은 분명히 다른 선수가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이제는 압박감이 많이 드는 상대가 그렇죠? 될것 같아요. 만나기 싫은. 네. 왠지 모르게 이 선수 한번 만나고 나면은 뭐 길을 빨리는 건지 그 다음부터 뭔가 좀 안 되는 그렇죠. 재수없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12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레어테크를 네. 선택을 해준 남덕선 선수고요. 네. 달인 선수는 바로 지금 원베로 이후에 앞마당 가면서 벙커까지 안전하게 지어줍니다. 네. SCB도 상당히 좀 빠른 타이밍 코트를 해주는 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달인 선수 네. 왜냐면 달인 선수가 사실 지난번 남덕선 선수와의 경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앞에 멸망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이유가 서치 실패였거든요. 네. 왜냐면 스캔을 뿌려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히드라이스크댄의 존재를 아예 확인을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죠. 지금 네. 할때뭐 스파이가 아니고 히드라이스크댄 네. 먼저 가고 있는 잭팟킹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조글로 아, 근데 SCB 잡히기 전에 미리 우클릭을 찍어놨던 SCB네요, 이거. 아, 두 번은 없다. 네, 또 상하진 않겠다. 아, 강력한 의지. 확인했습니다. 레어의 히드라이스크댄. 사실 이렇게 보면 초반에 준비한 남덕선 선수의 빌드를 한 반 정도는 확인을 했다고 봐도 아, 과언이 반 이상. 반 이상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완전 들켰죠? 네. 자, 남덕선 선수 과연 대장 마지막 대장대 대장전들이 이제 에이스 결정전이라고 부르는 대장대 대장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요. 일단은 트윈 벙커. 벙커를 살짝 지금 지어서 입구만 좀 좁혀놓고 네. 그 상태로 지금 투베러 아카데미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변화하고 반대로 다시 예 다시 변화하고 히드라이스크 댄 들켰으니까 스파이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남덕선 선수 벙커 아 짓다 말았네요. 네, 네. 아예 지금 약간 지금 길목만 조금 더 막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벙커를 딱 찍겠다가 아니라 서로 그쵸 의심하고 있어. 이러다가 스파이어 뭐 다른 거 뜨면 취소
또 서치 한번 가봤는데 스캔 뿌려봤는데 럴커 아니다? 아 그럼 뭐 취소해도 되고 아니면 뭐 럴커 뭐 확인되면 그때 지어도 늦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계속해서 의심의 끈을 네.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의심 많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믿을 사람 네. 하나 없다. 막 여기 제 처음에 채팅창 들어와가지고 아 다린 언니 하이요 막 이러고 둘이 굉장히 막 살갑게 인사했는데 경기 딱 들어오고 나면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요. 네. 지금 걸려있는 게 얼마나 막 몇 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자 아예 그냥 두 벙커에 털에 네. 3벙커까지 다린 선수는 지금 완벽하게 럴커를 의식하고 있고 일단 럴커를 지금 의식하고 있기는 한데 극 때문에 지금 스캔을 안 쓰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한번 뿌렸어요. 뭘 하고 있는지 봐야 해서 스캔을 한번 뿌렸는데 럴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다리 선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꽉구나. 네, 결국 본진한 쪽에 한 번 더 지금 스캔을 뿌려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뮤탈리스크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못 뿌면 지금 본진한 쪽 드랍인가? 혹은? 막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본진한 쪽에도 털에 타나 뭔가 준비해야 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야를 좀 많이 밝혀놓고 네. 있는 것 같은 다린 선수의 본진 그쵸? 플레이 모습이고요. 빌드. 지금 구석구석 지금 뭐 예. 선플라이에 SCB에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날아오는 건 뮤탈리스크거든요. 뮤탈리스크예요. 히드라가 아닙니다. 자, 네. 벙커 안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고 앞마당 쪽에 공간 생겼고 본진 쪽엔 털 하나가 있습다. 네, 아 이거 근데 뮤탈리스크가 또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앞마당 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쪽은 가면 바이오닉 병력이 약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벙커도 있고. 뮤탈리스크 아래쪽으로 한번 모아보는 우회? 아 봤어요. 아 일단은 뭐야 얘 뮤탈이었어? SCB의 희생을 통해 네 확인합니다. 자 터리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또 많이 꼬네 머리 복잡하게 하네 라는 생각을 지금 다린 선수 하고 있겠죠. 남성선 선수도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좋아서 뜯어먹었으면 들어온 거 일렬로 그렇죠. 그리고 있는 모습 좋아요. 자 베럭스 늘리는 것도 계속 지금 SCB 투기까지 컷을 해줬고 일탈 더 왔고 끌어먹기 1타 2피 되려 지금 가능? 이거 가능 보여주고 체제를 전환한 게 남덕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이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위쪽에 지금 털을 찍고 있는 거지 베럭스 3베럭스 아직 SCB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계속 잘리니까 약간 꼬였어요. 다린 선수도 지금 의식을 한 거예요. 자 바이오닉 병력이 안 쌓입니다. 사이즈를 못하고 있고 뮤탈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고 남덕 선수가 뮤탈리스크 싫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지금 다린 선수도 바이오닉과 터렛으로 버텨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사실 다린 선수가 카덴지 선수를 상대해봤기 때문에 하도. 스타포트 이후에 뭐 발키리라든지 베스리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라 빠르게 지금 스타포트를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한동안은 고생하겠지만 네 일단 버텨서 어떻게든 띄우기만 한다면 지금 남덕선 선수가 3회 처리가 아니라 지금 최애 처리로 원리 뮤탈리스크라면 지금 보시면 앞마당 쪽에 미네랄 추천 두 네 마리거든요. 이거 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리는 막기만 하면 된다는 네. 생각을 머릿속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카덴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카다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린 선수도 꽤 뭐 피해가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네랄 추천은 SCB가 생각보다 지금 등성해요. 네. 뭐 터렛 찍고 뭐 하느라고 나와 있는 SCB가 좀 많은 수도 있겠지만 꽤나 좀 많이 좀 잘린 모습이고요. 자 스캔 뿌려보고 알았어 이제. 네. 아 이거 내가 지금은 인고에서 여러 번 했지만 막기만 하면 네. 이거 한 번만 버텨주면이라는 생각. 봄이 오겠구나. 하겠고요. 거기다 지금 터렛을 찍고 있는 부분이 뭔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뉴탈리스크에 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네랄 손실도 지금 만만치 않게 다린 선수가 누적이 되고 있는 있어요. 모습. 예. 진짜 카덴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막 발키리 나고 막 이랬었죠. 그렇죠. 스타포트로티는 완성이 됐는데 네. 나는 베스를 찍어준 듯한 모습이긴 그렇겠죠? 합니다. 아무래도 자 아직 네. 어쨌든간 다린 선수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네. 뭔가 확 끝을 내지는 못하고 예. 있는 상황. 피 빠진 뮤탈리스크 뒤쪽으로 확장하네요. 컨트롤인데 남덕선 네. 확장. 삼가스를 준비하고 있는 네. 남덕선이고. 이걸로 뭔가 끝이 안 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남덕선에서 뭔가 생각. 퀸즈네스트.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올인처럼 애껏 보여주고. 네. 아, 잘 잘랐네요. 이거 공유롭됐나? 방위롭됐나? 네, 공유롭됐네.
일단 배술도 나와 있고 중요한 건 바이오닉 아직 노업입니다. 그래요. 네. 엠베가 지금 뭐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덕선 선수가 지금 이제 어쨌든 12% 시장을 했고 앞마당 쪽도 지금 뭐 드론이 별로 없다고는 했지만 이미 지금 뮤탈리스크로 조금 시간 끄는 동안에 드론이 상당히 잘 붙었고 그리고 하이브 테크가 하고 네 스캔 불러서 지금 자, 테크도 확인했고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앞마당까지 불러봤어요. 앞마당까지. 이거 어린이 아닌데 이거 막아서만 결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오산입니다. 완전. 네. 패스리 나와있긴 한데 남덕선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같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뮤탈에서 카운트 반가량 예. 공일업 뮤탈이고요. 번갈아가면서 건강해야 돼. 네. 삼가스 준비도 차근차근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린 선수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서 배슬도 모으고 바이오닉 병력 업그레이드라도 잘 돼서 한번 탁 예. 치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 바이오닉이 생각보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눌려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 히드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럴코도 이미 나와 있네요. 겹치네요. 3기까지 뭔가 약간 어서 들어오세요의 느낌으로 네. 네. 들어와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다린 선수도 저기 뭐야 그 남덕선 선수도 병력이 거의 줄지 않아가지고 네 한번 나온 거예요. 이레디 이레디에서 지금 빼는 게 여기서 비벼졌어요. 약간 지금 나오면서 뮤탈스크 피가 꽤나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린 선수도 다리는, 예. 확인했어요 그 모습을 눈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여기저기 넣고 타이밍을 잡고 나올 텐데 자 개미를 줄 수 있을지 자 중요한 건 저 럴커에 만약에 진짜 뭐 겹쳐져 있는 럴커라든지 이 부분에 바이오닉 병력이 한번 상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고 거기서 그렇죠. 지금 남덕선 선수가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올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뮤탈리스크가 진짜 뭐 이 상황에서 뭐 앞마당 쪽 미네랄 뒤쪽이라든지 가디언 그런 데 가서 가디언 멘트 네. 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테란 입장에선 네 겹 무슨 화장지도 아니고 그렇죠 와 거의 파이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디팔로 마운드까지 디팔로 마운드까지 아 시간은 남덕 저기 예, 다린 선수 편이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도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남덕선 선수가 올인이었다면 어쨌든 버텨주면 다린 선수에게 뭐든 여유가 있는 거겠지만 여기도 겹쳐버려 다 겹쳐있어요 겨... 자 베슬로 이레게이트 한번 걸고 아 베슬만 아니 저 매딩만 컷을 해주는 남덕선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다린 선수는 럴크 없겠지 들어가려고 봤는데 하나 더 있네 또 걸어야죠 네. 시간 걸리고 이쪽에서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걸어 뮤탈리스크 생각보다 지금 병력이 또 많이 합쳐지고 있고요 잠시 후면 그레이트 스파이어 터질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예. 가디언도 충분히 변태가 가능한 상황이 오신다. 아 근데 넓은 위치가 예, 아래쪽 네. 낮지 않는 모습인데 근데 아, 알짜, 뮤탈리스크 함께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위치 이거 공일업 뮤탈이라고는 해도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싸워줬는데 또 그 뮤탈이 어쨌든 지금 당장 좋았던 첫 병력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그렇죠. 했어요. 메딕 잔뜩 네. 남았고 러커가 살아있는 상태 공일업 이제 끝났습니다. 자 바이오닉 병력 다시 한번 지금 디팔로 나왔고 하지만 그렇죠 지금 디팔로 나왔고 이미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 가요 지금 가요 뮤탈리스크 갑니다 12시 쪽으로 움직이는 건 이거 가디언 변태에서 옆쪽에서 괴롭히겠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리고 딴 데도 하나 지금 가디언 보이고 있고 코쿤 보이고 있고 네 여기도 하나 저글링 뿌려놓고 있고 야 이거 남덕선이 뭔가 달인을 상대로 진짜 상성인가요? 와 드디어 몇 겹이었어요? 저 아니 여섯 겹 일곱 겹 로토가 툭툭 소리가 아주 요란했어 그쵸 나왔네 벌써 네 와 이거 지금 머릿속 복잡해 미치겠어 네 임진묵 감독도 보라도 달인도 추름이도 다 지금 모두 지금 당황한 지금 다 멘붕 와가지고 아까 분명히 임진묵 감독 공중제비 돌고 있다는 피셜이 날아왔었는데 시청자분들 제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린 선수 머릿속이 복잡! 임진복 그 감독도 디팔로 복잡! 단가수업까지! 와... 탱크시도 풀어야지 탱크수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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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단 1회 데이트로
가디언 정리 신경 써도 되지만 또 가디언 한 기 더 남아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병력 다시 한번 좀 넓게 돌려봅니다. 이곳 막혔습니다. 달인 선수. 여기도 여기도 피해가 꽤 크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달인 선수. 뱃슬까지 3뱃슬 하고 내려와서 이제 예. 한번 지금 들어가요. 기회는 한번 또 그렇죠. 럴커 지금 방금 네 마리 정도가 우선 없는 채로 네. 바이오닉에 달려들었다가 지금 약간은 달인 선수에게 또 다시 오지 않을 한 타이밍에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른 선수가 지금 도시 쪽 확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뱃슬 숫자가 꽤 잘 쌓였죠. 그렇죠. 뱃슬 다섯 개. 가디언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레디에스에 의해서 한 마리 남았네요. 한 마리가 남았고 이제 레이스가 가디언을 정리합니다. 자, 가디언 6경기가 끝. 그렇죠. 사실 시청자분의 말씀처럼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뮤탈리스크가 본진쪽으로 가서 뭔가 서플라이를 깨는 것보다 차라리 앞마당 뒤쪽으로 가서 뭔가 앞마당 커맨드 쪽에 한번 압박을 준다거나 이랬으면 달인 선수에게는 훨씬 더 큰 압박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들어옵니다. 럴커 아까 잃은 그 럴커가 네. 굉장히 아프기는 한데 럴커 두 개 나와서 급하게 서로 하지만 달인 선수 이제는 나 노원마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예. 한번 1, 2번 마린으로 럴커 한 기 밀어냈고요. 이게 날아가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저기 25만원짜리 멀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네랄 멀티 쪽에 지금 뭐 남덕선 선수가 멀티를 하나 더 펼쳐줬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 이 타이밍쯤 된다면 미네랄 멀티보다 적그에게 조금 가스죠. 더 가스 멀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진짜 뭐 저글링에 아드레날린 클렌즈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저글링을 진짜 공격적으로 쓸 게 아닌 이상은 자, 과연 그리고 이제 뱃슬이 부담됩니다. 그럼요. 쌓여가는 뱃슬이라서 뱃슬의 만화는 공짜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뱃슬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좀 이게 살만해졌어요. 달인 선수가 네.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어, 먹고 아까 진짜 막 네. 힘들게 막 살더니 생각보다 가디언 깔끔하게 막아줬죠. 그리고 그 럴커가 임진묵 감독 밖에서 싸우는 그쵸, 그 럴커가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달인 선수에게는 좀 숨통이 트이는 그쵸. 움직임이 됐어요. 임진묵 보라 추르미도 개비스커처럼 네. 배부분을 쓸어내리는 네. 아 이거 어, 아 나오기 시작해요. 잔실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거 볼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베스리 아주 먼저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들어와. 어딜 감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들어와. 네. 자 이거 지금 다른 선수 어느샌가 바로 앞마당 쪽인데 사실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오, 충분히 지금 남덕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뱃슬도 안 떨어졌습니다. 네, 이리 때 썼는데 뱃슬 컨트롤이 예. 기가 막히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럴커 보이는 족족 그냥 이제 걸 수 있죠. 이리 때 다 걸어주고 있고 그냥 디파일러도 뭐 보이면 이리 때 오늘 큰언니가 마무리 막내가 시작입니다. 네, 어느샌가 피식스까지. 그렇죠. 그 다음 멀티가 지금 가스 멀티가 아닌 게 이런 시점에서 지금 남덕선 선수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병력. 아 그리고 참고를 네. 보고 계신 양 감독님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꼭 듣지 마십시오. 김재훈 감독 그 방송을 떴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 주는 월요일입니다. 꼭 차고 없으시고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엔트리 빨리 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제발 좀. 어 이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내일은 이제 레이디스를 종족 챌린지를 통해서 올라오는 선수가 있다면 제가 바로 감독님들한테 그렇죠. 연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나. 네 토스 같은 아나. 경우는 지난주에 올킬을 한 아나 선수가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고 혹시나 저그나 테란 쪽에 이제 선수가 추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감독님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리스크 캐번을 지금 이제 올려주고 있는데 네. 가디언은 유통기한 끝나고 그 사이에 공방 2업이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2업. 네. 자, 그러면서 뭐 3시 쪽 멀티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달인 선수가 그렇죠. 어느 정도 야 그러니까 스타크래프 진짜 네. 시사하는 방식 되니까 오늘 정말 고생을 하더라도 부자 달인 꼭 참고 네. 네? 내 할 일을 묵묵히 한다면 그렇죠. 지금 남덕선 선수는 인생이야 지금 저 자원을 모으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울트라를 타이밍 모아보기 위함인데 울트라가 저글링이 딱, 혹시 예. 지금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나 지금 붙어 있죠? 방일업 일단 공업은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할 수 없다. 아
지금 쌓아놓고 있긴 한데 나중에. 네. 지금 일부러 저글링만 찍어주면서 최대한 가스유닛을 안 뽑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한 타이밍 좀 빠지기는 했는데 네. 뭔가 이거는 업그레이드와 울트라를 위해서 좀 자원을 써준 것 같고요. 자, 배틀크루즈가 지금은 굉장히 위력적으로 네. 우리 지우개까지 해주고 있는 달인 가스멀티 마비. 그렇죠. 가스가 지금 본진과 앞마당 두 개가 돌아가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앞마당도 이제 앞마당도 네. 푸실푸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가스도 잡으니까 지금 자원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 군데는 다 말랐고 한 군데는 지금 네. 2원씩 증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타이밍 가스를 다 썼어요. 울트라를 최대한 지금 생산하려는 남덕선 선수의 모습인데 이로 울트라로는 아, 대박. 약하죠. 지금 이 배틀 두기까지 여기 미네랄 멀티도 가져가셨네요. 남덕선 씨라는 생각을 다른 선수는 할 거고 남덕선 선수도 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이 경기 분명히 굉장히 유리했는데 뭐지? 이거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었나? 그 러커가 한짝이네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네. 가져간 세 마리가 그냥 아이고 미네랄 맞죠? 드론도 치우고 뭐 뭔가 그동안 쌓인 하늘 네 덕선아 안돼 이젠 안돼 언니 되게 부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거의 이거 마지막 공격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색깔이랑 차이가 납니다. 네 이미 지금 라인까지 매설하기 시작한 달인 선수고요. 자 그리고 모든 파란 점들이 네 본진 앞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울트라, 광이력 울트라 여기 안 뚫린다니까 약간 이런 예. 느낌으로 막으러 왔어요. 대화가 가능하죠. 에이스까지 함께 경력을 줄여주고 있는 달인 선수입니다. 아. 정글링도 죽고 오늘 울트라도 죽고 우승은 내가 한번 오랜만에 한 번. 뭐 몇 년생 네. 그 뭐 만들어 보리라 김달인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야. 느낌일 것 같아요. GG 아. 끝났습니다. 임진목 감독의 공중제비 그리고 추르미의 구르는 모습 그리고 다 볼 수 있는 보라 선수 보라는 응원단장 네 예. 편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사실 굉장히 진짜 이번 오늘의 이제 7주차의 경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또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은 확실히 임진목 선수의 용병술과 달인 선수의 그 투혼에서의 보혜 선수와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거기가 큰 지금 테란팀의 우승 그리고 또 하나 추르미 선수의 1승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르미 선수가 1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임진목 감독이 이런 용병수를 쓸 수 있는 턴이 돌아온 거였고 그 타이밍에 사실 임진목 선수가 또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했잖아요. 보라 선수가 그러니까. 나오고 달인 선수를 좀 뒤에 아끼겠지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달인이가 보라 잡으면 또봉순 잡으면 보혜 선수와 투혼? 이렇다면 한번 해볼만하다라고 방향을 적중. 잡은 그 용병술이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항서된 기분이에요. 네. 진짜. 그 임진묵이 종채, 레종채 지금 다 오늘 완전 행복하는 주가 그렇죠.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네. 임진묵의 한 주가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명의 또 여성 게이머와 함께 했었던 캐시는 레종채의 두 번째 시즌의 7주차. 이게 다리는 일단은 큰 욕심 버리고 올킬에 대한 욕심 버리고 네. 네, 중간 올킬은 없습니다. 올킬 아니에요. 닉네임 바꾸님. 종체전의 룰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달인 선수가 또봉순 보혜 뽀누나 남덕선을 잡으면서 일단은 테란팀이 진짜 오랜만에 맞나요? 제 기억엔 테란은 늘 뺏기고 한번 이겼다가 지난주였나 5주차에 테란이 한번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그래서 이후에 그래도 4주, 5주 만에 우승한 것 치고는 그 이후에 2주 만에 우승했기 때문에 그러네. 포인트도 야 이게 딱 10만 원씩이에요. 네. 90, 100, 110인데 네. 6, 7, 8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 해봐야 다음 주 월요일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의해서 테란이 결승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승으로 직행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 게 상대 선수까지 지명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 또 그 준우승에 대한 기본 상금이 또 있기 때문에 네. 3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야 이러면은 아나 선수를 안고 가야 되는 토스팀. 네. 그리고 달인 8승 4패 보라 4승 해리 추르미 이렇게. 네, 어느 정도 테란 팀 카드에 여유가 생겼어요. 저그 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카덴지 선수까지만 보이니까 제가 이제 살짝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를 네. 한번 이제 보자면 네. 이제 뭐 저그팀 같은 경우는 또봉수, 리이슬, 세나 선수가 있지만 그 아래로 어쨌든 오늘 아직까지 킬 포인트 더 쌓지는 못했지만 남덕선 네. 선수가 1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 상황이라 지금은 이슬, 세나, 남덕선, 또봉수, 카데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마 그 4명의 선수 정도로 일단 라인업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장난 없을 것 같은데 빵자 네. 같은 경우도 승률이 그러니까 패가 더 지금 현재 아나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직 뭐 역시 마찬가지로 레종체 같은 경우도 다음 주까지 봐야지 순위나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경기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다음 주는 목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후 네. 7시에 운명의 한판 승부. 그래서 세 종적이 다 동률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모르겠네. 재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까지 빵리나님도 예 아직까지 울지 마시고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금은 못 먹었습니다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죠.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나 선수가 승리를 못 쌓길 바라셔야 돼요. 그렇죠. 아나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0승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아나 선수 출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0승 3패? 만약에 1승을 못한 상태로 0승 3패가 돼버린다면 네. 빵리나 선수가 승률이 더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빵리나 선수에게도 그렇죠. 아직 기회가 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모르게 됐고 지금 안개 속에 네. 잠겨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패런트레이스를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있을 레종체가 그런 또 마지막 그 합류하는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네, 그렇죠. 이미 있는. 지금 토스즈 같은 경우는 아나 선수가 출전이 확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아 있는 선수들도 저희 레이디스 종족 챌린지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킬 포인트를 좀 쌓아놓은 선수들 위주로 내일은 또 출전을 합니다. 네. 그 선수들 중에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부족한 선수들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 네. 한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또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이 빛난다. 캐시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두 번째 시즌의 7주차 경기. 테란 팀의 최종적인 생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면서 중계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최덕규, 도움 말씀의 황충이모, 사랑의 해설위원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